그때 임플란트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도저히 무서워서 용기가 안 나서 못하겠어요, 연구원님. 아니, 근데 아. 아니 내가 하라고 했잖아요. 빨리 그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걸 설명해 줬잖아요. 이 치아 빠지면은 옆에 치아 무너져, 위에 치아 내려와, 그럼 지금 치도 생겨, 치열도 망가져. 그걸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은 거기 안에 턱 뼈가 얇아져, 나중에 그 치료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뭐도 해줬어. 나오면 빠진 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옵션까지 내가 얘기해줬잖아요. 뭐 브릿지를 해, 틀니를 해, 임플란트를 해. 그 브릿지 하면은 옆에 치아 깎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틀니 하면은 그래도 밑에 있는 치료골에 녹는 걸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뭐 비싸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내가 하지 않았나? 왜 그렇지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지 씨처럼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증이랑 붓기가 거의 없는 안 아픈 임플란트, 최소 침습 임플란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면은 수지 씨처럼 이렇게 주변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뭐 아팠다, 되게 많이 부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빠진 자리에 치아 대신에 턱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턱뼈를 먼저 감싸고 있는 잇몸을 찢어서 벌려요. 그러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요. 그리고 걔를 덮어서 꿰매요. 기다려. Many months later.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찍고 다시 열어서 거기에 심어진 임플란트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증과 붓기가 거의 없는 최소 침습 임플란트는 어떠냐? 이거는 위에 잇몸이 있어도 잇몸도 안 찍고 그냥 여기다가 잇몸 안 찍고 바로 그냥 심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찢어져서 뭐 붓기나 피나 막 이런 거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2차 수술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고 통증도 옛날 기존이랑 비교해서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요. 또 크기도 엄청 최소한 구멍만 뚫어가지고 심기 때문에 완전 손상을 아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 찢는 거 두 번, 수술 두 번. 근데 최소 침습 임플란트? 찢는 거 없음, 수술 한 번에 끝. 어때요? 수지 씨, 이제 그 최소 침습 임플란트처럼 안 아픈 임플란트 얘기를 들으니까 심어도 되겠다 싶죠?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가서 지금 당장 심을까? 가요. 가자.